북쪽을 뜻하는 노스, 남쪽을 뜻하는 사우스에 각 앞글자를 따서 N극과 S극으로 나눠진 좌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날 때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좌석의 기본 성질인데요. 그렇다면 N극과 S극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N극과 S극이 나누어진 막대 좌석을 반으로 자르면 한쪽은 N극, 다른 한쪽은 S극으로 분리될 것 같지만 사실 반으로 자른 좌석은 홀극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좌석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좌석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도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좌석을 잘게 잘라도 N극 또는 S극만 따로 갖는 좌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N극과 S극을 나누어 자른 막대 좌석. N극을 S극에 갖다 대자 두 좌석이 찰싹 달라붙는데요. 그럼 N극을 반대로 뒤집어 갖다 대볼까요? 휙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린 N극 좌석이 한쪽에는 N극, 다른 한쪽에는 S극의 성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현상은 막대 좌석뿐만 아니라 말굽 좌석으로 불리는 U자형 좌석, 동그란 원형 좌석에도 해당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좌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원자들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하나의 큰 좌석이지만 사실 이 좌석은 아주 작은 원자 하나하나 모두 N극과 S극을 가진 좌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든 반에 반으로 자르든 아주 잘게 부수든 하나의 극만 남지 않고 N극과 S극 양극 모두를 가지게 된답니다. 결국 좌석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고 저만 짝이 없는 거네요. 으이그 으이그 맨날 집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짝꿍이 안 생기죠. 톡톡씨 좌석의 반에 반이라도 좀 닮아봐요. 좌석은 N극과 S극이라는 최고의 짝꿍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짝꿍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바로 자화라는 현상이죠. 자화란 철로 이루어진 물질을 좌석으로 문지르면 작은 좌석 알갱이들이 그 물질로 이동하고 이동한 좌석 알갱이들로 인해 물질이 좌석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